최악의 맛을 볼 텐데 이건 제가 이제 자주 가지고 왔던 종목이에요. NC소프트인데 NC소프트를 제가 최악의 맛으로 했다고 해서 뭐 지금부터 주가 떨어진다 이건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주가가 반등할 걸로 보고 있어요. 근데 최악의 맛으로 가져온 이유는 이겁니다. 기사 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죠? 네, 거래소가 NC소프트의 시세 조정 여부를 조사하겠다 네, 라고 밝힌 게 있었는데 NC소프트가 그 상한가를 갔던 날 있잖아요. 저도 상한가까지 가는 걸 보고 좀 놀랐는데 근데 이제 그 개인 투자자가 50만 주를 매수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순매수 금액만 3천억 원이다. 3천억 원. 네, 3천억 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어렵게 생각해도 어려운 금액이고요. 자, 부자가 그럼 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 아니에요. 그죠? 일단 3천억 매수면은 3천억의 금융자산이 있다는 건데 3천억의 금융자산 있는 사람이 한 번에 몰빵친다?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상식선을 생각해보면 몇 조 단위의 돈은 있어야 이 정도의 금융자산을 한 종목에 넣을 거잖아요. 개인 투자자가 몇 조 단위의 돈을 가지고 있다? 그런 사람들 대한민국에서 아마 손에 꼽을 만큼 적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 이게 뭔가에 대한 시세 조정이 아니냐 또 이런 이슈들이 있었고 이걸 가지고 또 설왕설래하고 있는 게 그 기사를 보면은 뭐 손절매했다. 슈퍼개미가 손절했다. 근데 누군가는 또 뭐 익절이다. 누군가는 뭐 주식에서는 별로 못 벌었지만 파생해서 벌었다. 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도 궁극적으로는 뭐 그 사람이 벌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거래소에서 이제 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투자 심리가 한번 꺾였었던 부분. 이것은 기업에 대한 신뢰를 조금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좀 휘청휘청 되기는 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중반에는 또 반등을 시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우선은 그 NFT 메타버스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겠다라고 밝혔죠. 우리가 메타버스, NFT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RPG 게임이, 리니지는 RPG 게임 업체죠. RPG 게임이 이 메타버스 NFT를 적용하기에 가장 적절하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리니지 W의 매출 좋았습니다. 천억 원 돌파했어요. 역시 리니지가 계속 욕을 먹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리니지는 리니지다라는 걸 확인시켜줬죠. 다만 초반의 매출은 어느 정도 예상은 됐어요. 이게 런칭 효과라는 건 있으니까요. 이어서 매출이 유지될지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 다다음 주부터는 리니지 W의 일매출 변화 추이들을 NC소프트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눈여겨봐야 된다. 매출이 좀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면서 저가 매수가 더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리니지 M 같은 경우 대규모 업데이트가 진행이 이번 주에 됐는데 생각만큼 대규모 업데이트는 아니었습니다. 유저들이 원하는 걸 해주진 않아서 조금 이제 실망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전에 그 개혁을 얘기하면서 밝혔던 게 개인 거래를 풀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개인 거래가 활성화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리니지의 꽃 중에 하나는 또 개인 거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직은 사측에서 해주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유저들의 불만이 큽니다. 이번에 대규모 업데이트라고 하기는 했지만 역시 기대치를 충족시켜주는 것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있어요. 이 리니지 M이라는 게임에 대해서 유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만한 정책을 내놓을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첫 NFT 게임이 프로젝트 TL이다 라고 예상도 하고 있긴 합니다. TL은 더 리니지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리니지를 이용한 NFT 게임 출시 기대감이 주가에 영향을 미쳤어요. NC소프트가 언제 이제 NFT 게임을 내놓을지 그건 모릅니다. 그건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프로젝트 TL이 뭐 NFT일지도 몰라요. 그건 그냥 시장에서 하는 얘기니까. 하지만 앞으로의 행보를 보면 NFT의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다라고 밝히고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기대감으로 연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는 이제 시세 조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에도 불구하고 좀 더 우상향을 보여주지 않을까. 특히 지금은 게임주 자체의 분위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흐름을 조금 더 따라갈 수 있다라고 보니까요. NC소프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리니지 W의 매출 변화와 NFT 게임이 언제 나오는지 그리고 리니지 M에서의 개인 거래 정말 언제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